올 봄, 우리를 가슴 설레게 만들 드라마가 탄생을 했습니다. 금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첫 방송됩니다. 왠지 세 분이 직접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굉장히 상상도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. 우리가 아까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오해할 만해요. 너무 잘 어울려요, 둘이. 혹시 날 좋아하고 있었어? 자, 밝혀보세요. 정혜인 씨. 저는 매 순간 설레이고 있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드라마 후에. 예. 근데 지금 이 얘기에 여자분들이 되게 야유를 하셔서 저 패러 맞을 것 같아. 특히 그 어느 포장마차 씬이 누나 기억하시나요? 포장마차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이 이제 첫 어떻게 보면 스킨십을 이제 갑자기 하는 거였는데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. 계속 눈을 마주치면 내리고 뭔가 너무 떨려가지고. 근데 아무튼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웃는 게 너무 예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너무 그렇죠. 예. 지금도 잘 못 쳐다보십니까, 정혜인 씨? 지금도 잘 못 쳐다보세요 혹시? 지금도 뭐 잘 예. 자, 그렇다면 3초간 아이 컨택 한번. 자, 준비하시고 시작. 1초. 2초? 예, 잘 못 쳐다보네요. 아니 뭐, 예. 네. 자꾸 이렇게 웃게 되네요, 계속. 네. 밥은 실제로 잘 사주는 편입니까? 아니, 저는 사실 몇 번이나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미리 계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. 어허. 잠깐만요! 잠깐만요, 기자님들! 아니, 여기 혜인 씨 팬클럽 와 있나요? 나 나갔는데 테러 당하는 거 아니에요? 와, 저 진짜 실제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. 아니, 제가 사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그 제목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이 있나 봐요. 그래서 정말 두 번이나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이미 계산을 다 해서 못 샀어요, 한 번도. 정혜인 씨, 왜 그러신 거예요? 왜 누나한테 밥 살 기회를 안 준 겁니까? 누나한테 꽃등심을 사달라고 하려고. 아, 먼저 다른 걸 사드리고 꽃등심을 먹겠다.